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 국동항에 한 100만 년 만에 한번 선상 타러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탄 거는 거제, 그리고 통영에서 참돔 타이라바 그걸 탔었는데 세 번째 배네요. 봄 산란 갑오징어는 이렇게 큰 마리수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 3마리 잡았다 그러면 아 잘 놀다 간다, 네, 5마리 정도면 한 중박 정도 된다, 그리고 정말 운 좋으시면 두 자릿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10마리 정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잡으실 수 있는 거고 한 마리 사이즈를 노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오늘 여수국동항 물때가 일물입니다. 일기예보상에는 구름 많다가 바람 좀 있다가 비도 간간히 내린다 했는데 여튼 일물이고요. 만조가 4시 28분, 지금이 4시 46분이니까 지금이 만조고 오늘 날물 낚시를 하겠네요. 물때는 괜찮습니다. 여수가 이 인근이 섬들이 많아가지고 만조가 딱 몇 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조류빨이 빠르다 이게 아니고 군데군데마다 다르죠 물빨이. 간조가 11시 11분 그러면 날물 낚시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간조를 맞이하고 좀 한 중들물 정도까지 낚시하다가 대충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타는 낚시니까 좋아하는 두 종류 갑오징어니까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DK컴퍼니라는 데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가이드가 일반 베이트빌처럼 일본 가이드 하늘을 향해서 쏟아 올랐다가 점점 옆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탑 가이드는 땅을 박는 스피닝 일처럼 그런 식으로 된 스파이럴 가이드 시스템을 장착했더라고요. 또 애기를 보내주셨는데 많이들 사용하시죠? 야마시타. 야마시타의 카피품처럼 생겼습니다. 부력은 그리고 밸런스가 뭐 옆으로 누워서 가라앉는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약간 꼬리가 먼저 가라앉습니다. 바디는 주광이 돼서 UV라이트로 주광을 좀 시켜주고 여러 가지 컬러를 보내주셨는데 아침이니까 고추장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지채비를 구슬로 8자매도 불렸어요. 그래서 전체 채비의 길이는 약 40cm 정도 했고 가지줄은 20cm. 요게 총알채비라는 겁니다. 스나이퍼 피싱에서 그 황동으로 된 건 너무 비싸니까 쇠로 하나하나 좀 만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갖고 왔는데 한 개당 무게가 10g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면 3.3g, 다섯 개는 13호, 그리고 여섯 개는 딱 16호 나가더라고요. 일곱 개는 18호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바닥에 찍히면 그 무게감이 느껴질 테니까 이 녀석 길이까지 감안해서 단차는 10cm를 했습니다. 자, 첫 캐스팅. 갈치배라서 그런지 자리는 좀 넓으네요. 아, 갑오징어 대상으로 5종으로 얼마만에 주죠야? 100만인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릴은 퓨스트킹 그 드래곤 튜닝한 릴. 원줄이 참 속색입니다, 원줄이. 아무튼 사업사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업사가 꽈배기가 됐어요. 저렴해도 이렇진 않은데 면적은 넓고 트위스트가 돼있고 이런 녀석들은 물빨 좀 있으면 조리 굉장히 많이 탑니다. 가성비 따지면 저로서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옆자리로 옮겨서 두 번째 퀘스팅. 이야, 커피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봄철 갑오징어 날씨가 조금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한 3마리? 4마리 정도 노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건져도 대뻘만 하니까 다음 포인트로 옮겨서 레드 입질 없으면 다른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게 우길기 뭐 이 문제로 요즘에 야마시타 동해운동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사놔가지고 원체 고가라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튼 가져왔어요. 야마시타 요즐리 뭐 이런 것도 가져왔고 일단은 선물 받은 애기를 먼저 좀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DK컴퍼니 애기 이것도 했고 또 요즘에 신형 종류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좀 가져왔습니다. 수영이 입질 없네요. 꼴밭이니까.
파란색? 청색, 파란색. 지금 잡으신 분도 청색. 잡으셨어요? 한 분 잡으셨어요. 오우. 그러니까 환한 색은 아침에 쓰지 마세요. 어두운 색을 말씀하시는 게 청색. 청색이면. 파란색. 내추럴.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저 앞쪽 배에서 샤크리 액션 주시네요. 한치대 하는 액션. 군산에서도 그 샤크리가 잘 먹었죠? 작년에 천수만에서도 좀 먹고. 다다다다 흔들다가 스테이. 근데 봄 갑오징어는 좀 많이 다른데. 묵직한 녀석이라 바닥을 잃지 않고 너울에도 바닥을 계속 닦고 있어야 돼. 우와, 하나 올라왔다. 이야, 역시 무슨 색깔인가요? 사장님 쓰신 색깔이네. 아예 어두운 색이네. 파란색도 안 먹고. 뭘 먹을래나? 분청색 있어, 분청색. 지금 분청색에다가 이런 색깔 있어. 아, 이게 좀 더 파란색인데. 차를 조금 올려봐야 되겠어요. 자, 반차 20cm를 올려봤습니다. 히트! 히트 히트! 와우. 와, 낙지! 낙지를, 와. 챔피언이 뭐래도 건지셨는데. 오우, 히트! 히트, 히트! 너무 빨리 감지 마세요. 천천히 감지, 천천히. 오우, 뜰채, 뜰채! 와, 크다. 역시 문갑이 진짜. 오우, 으흡.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크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피했어, 피했어. 파란색 기울이면 다 나오네. 무슨 좋지? 어제 아침에 좀 안 나왔어요? 해 뜨고 어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 뜰 때는 안 나오고요? 낱말이고 해 떠야. 어제 뜨면서 해 뜨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쏟아지고. 오늘 구름 낀다고 하던데. 오늘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물 도우니까 아예 안 나와요. 아. 이제 제일 많이 잡고 싶은 게 5마리, 5마리, 5마리.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제가 꽝 칠 것 같아요, 제. 구름이 좀 벗어져야 되는데 벗어질 구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저렇게 와야 되는데 바뀌었네 컬러가. DTD네. 저는 뭘로 해야 되나. 핑크 한번 해볼까요?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여주리나출? 여주리나출 한번 써볼까요? 오, 혼자 잘 잡으시네. 좀 섞인 거예요, DTD처럼. DTD라고. 와, 사이즈 좋다. 회색 계열인 것 같은데요? 바꿔야지 계속. 어? 아이씨. 아니구나. 아니었습니다. 자, 여주리 대출도 안 먹네요. 틴셀 한번 해볼까? 전차를 좀 내려서. 12cm 정도 되겠네. 배 조항을 혼자 다 하지. 와, 혼자 다섯 마리야. 대박이다, 진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DTD는 먹나, 진짜? 같이 안 되는 날이 또 있나요? 진짜 꽝필인데 이거? 두 개, 세 개씩 갖고 왔는데 다 써본 것 같습니다. 대충. 한 마리도 안 나오니까 약올을 넣어요. 가지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밥 먹고 계속. 아유, 어떻게 혼자 이렇게 잘 잡으세요? 혼자 이렇게 잘 잡으세요? 조금만 좀 더 당겨주세요. 조금만. 네. 와,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장원하신 분 다섯 수 정도 건지셨는데, 야마시타 요즘에 다 써봤습니다. 다 써보고, DK 컴퍼니, 시크릿 애기 다 써봤는데, 반응이 없네요. 단차가 잘못 됐나, 가지가 너무 긴가, 다 바꿔보기도 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어떻게. 양쪽에서 다 잡으시고 하셔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원하신 분이 세 마리, 그 다음에 한 두 마리 정도. 아, 한 마리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한 절반 정도는 꽉 찢은 것 같아요. 봄 갑오징어가 해롭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보는 거죠, 갑오징어니. 그리고 낚싯대는 품평을 하자면 한 번만으로는 잘 모르겠죠. 스파이럴 가이드가 사용하기는 편하네요. 그리고 액션은 비교가 되려나? 바낙스 이커마스터 좀 짧은 녀석이 있는데, 165짜리. 이 녀석보다는 좀 하드합니다. 조금 민감하지 못한데 걸면 제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마리만 건졌으면 좋겠구만. 한 마리가 안 나오네. 비가 오다 말다. 바람은 터지고.
지금 시간이 12시 아직 안 되네요. 11시 42분인데 그때까지 이 녀석 하나만 쓰겠습니다. 미들건 요즈리 레이저 블루 M22번 이거밖에 없죠. 그러보니까 요즘에 계속 모랑이네요. 속초 가서도 도다리 한 마리 나오고 하간포 가서도 두 마리 손바닥만 하고 오늘까지 하면 3연꽝이네. 아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네. 설마 광따 가서도 꽝치겠어? 네 요즈리 레이저 파랑색 망 나오고 있더니 재미없네요. 오우 갑오징어 촉순자던데. 촉순하네 이거. 그 뭐더라 미끼한 거 있습니다. 아무튼 까스다만 요즈리 내추 어차피 이것저것 안 무는데 뭐. 또 파란색이에요? 네. 아주 그냥 파란색 오전에 그렇게 많이 입었어도 안 나오던데. 에이씨 보고서 안 바꾸면 또 하루 진종일 칼라만 찾다가 하는 거. 결국엔 파란색이었는데. 어? 사장님 이거 죽으려고 해요. 파란색 그렇게 써도 안 나오던데. 한 마리 왔다. 아이고 진짜 이제 한 마리 나왔네. 작은 건데? 오오 고맙습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 우와 꽝면했어, 꽝면했어. 힘들다, 힘들다. 오, 진짜 크다, 근데 사이즈. 파란색이 왔네요, 파란색이. 우와.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쪽팔긴 빠네요. 아, 참. 꽝면했네, 진짜. 요즈리 야마시타 다 먹더니 티켓 컴퍼니에게 하나 놓습니다. 완전히 바닥이네요.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한 마리 했어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와. 오. 오. 예, 네, 싸우네? 낙지하고 갑오징어랑? 우와, 이거 신기하다. 우와, 나, 낙지, 갑오징어 있는데. 낙지 가서. 우와. 낙지가 갑오징어한테 다리, 촉수, 펄펄 붙이니까 그냥. 와, 갑오징어 지지 않네. 싸운다. 오, 싸운다, 싸워. 오, 진짜 싸웁니다, 이거. 네. 우리 사품을 밖에 먹을 것 같은데. 오. 갑오징어 이겼어. 그 쭈꾸미 시즌에 작은 갑오징어는 쭈꾸미가 막 촉수에
달라붙고 뭐 몸뚱이 달라붙고 막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철랑 갑오징어, 대포알 갑오징어는 낙지가 다리 얹고 그러니까 실제로 싸웁니다. 도망가려고 원부림 치고. 끊어졌네 이런. 아이 TK 파란색인데 간격에 쳤어. 그러게요. 아, 야, 한 마리 잡으려고 한 번도 안 쳤거든요. 도가니가 나가지 지금. 다음에 날씨 봐가지고 책정한다는 게 직장 뭐 직장에 날씨랑 뭐 이런 시간이 났으니까 맞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가 물이 맑은 날도 있네요. 지금 물색도 좋은데 섬하고 섬 사이에 골처럼 흘러가지고 조릿발도 굉장히 세고 오늘 일물이니까 다행이지. 물 바람 조금만 불어도 완전히 그냥 물 뒤집어져서 강물같이 흑색이고 한 터가 여긴데 물이 맑은 날도 있네요. 선상을 오면 버저비터 휘슬과 함께 그냥 딱 한 마리 거는. 그래서 선상을 오면 워킹이나 원투낚시 뭐 이런 거보다는 끝까지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관은 한 마리 뿐이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아이고 오늘 꽝이구나 그랬는데 한 마리 걸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한 마리 더 잡고 싶었는데 한 마리 잡고 2시간 정도 열심히 해봤는데도 없네요. 사무장님 말씀으로는 오늘 간조가 11시인가 11시 반인가 그랬는데 물돌이가 되고 들물이 되면 입질도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나왔어요. 저도 물돌이 되고 그 이후에 잡은 거고. 아, 오늘 제가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봄 갑오징어는 정말 방어다운 샷보다 더 운칠기삼입니다. 이게 흘리고 지나간 자리에 반경 좀 좁은 자리에 갑오징어 있으면 물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많이 잡으시면 뭐 실력도 있다 하시겠는데 못 잡으신다고. 못 잡으신다고 실력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두 종류 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 갑오징어는 조금 해로운 낚시죠. 마리수가 좀 없어가지고 판단은 스스로. 저는 비록 한 마리지만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니퍼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오징어에 보시면 요 앞에 뿔이 있죠? 요게 있어서 지퍼백에 넣으셔도 지퍼백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잘라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